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분인데요, 집에 거의 1억 원어치의 생물을 키우고 100만 유튜버라고 합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늘 무단 침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2층에 사시는 것 같고, 네, 가볼게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요. 아 맞다, 무단 침입이죠? 제가 암호를 또 배웠거든요. 오, 열렸어 열렸어. 아이고 안녕. 아이고 강아지도 기르시네. 안녕. 빨리 났다 빨리 났다. 너희 옆 어디 갔니? 나도 강아지 기른다. 너랑 똑같이 생겼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생물방인가 봐요. 벌써부터 보이네. 짜라라라란. 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대요, 집에 기르는 거. 오, 우와. 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야, 햇빛이 비춰가지고 오, 좋네요. 생물이 정말 많죠. 자, 우선은 이거는 영상에서 저번에 봤는데 구피를 잡아오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논두렁에서 저번에 잡아왔던 올챙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올챙이로 동면하는 옴개구리 올챙이거든요. 야, 보이시나요? 이 점박이들 보이죠? 옴개구리가 되면은 체내에 이제 독이 쌓인다고 하는데, 자연에 있는 이제 개미나 이런 것들, 이제 개미나 뭐 다른 산이 있는 그런 곤충들을 먹으면서 이제 몸에서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온 이유는요, 이제 정부루님이 집에 있는 생물을 한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색한데 이제 안 할게요, 그냥.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 있는 생물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를 했고 새 집이다 보니까는 많이 옮기지도 못하고 많은 생물은 없지만 제가 이것저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레도산호랑 말미잘이랑 지금 제가 영양제를 넣었다가 잘못 넣어서인지 굉장히 많은 적색깔의 이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얘네가 되게 웃기게 성장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광합성을 해요. 이거 보이시나요? 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기 니모 3마리 한 마리 어디 갔어? 저기까지 해서 아기 니모랑 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아시죠 여러분들, 거드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가 사는 곳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구독자분들은 이제서야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뒤에 숨었는데 진짜 굉장히 고가종의 도마뱀이에요. 지금 한 마리는 샵에 가 있고 잘 꺼낼 수 있는 위에 있는 친구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에도 있고 다른 방에도 있어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일명 용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자, 몸에 가시가 갑옷을 두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게 생긴 친구인데요, 현재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대략 인터넷에서 해외에서 1,000만 원까지 거래를 됐던 도마뱀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저한테 10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는 출산을 받았고. 자, 우선 들어가고 돌돌 많은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이야, 가장 최근에 태어났던 거드테일인데 저기 조그만 친구가 좀 성장을 벌써 많이 했네요. 자, 이 친구는 다른 친구예요. 지금 잘 보면은 눈도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날개만 없을 뿐이지 진짜 용의 머리처럼 굉장히 비늘이나 생김새가 멋있는, 그리고 가시돌기가 멋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야, 애들아 좀 돌돌 말았죠? 오, 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요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무는 이유가 방어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어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방어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무튼 이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아이고,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잡네. 자, 대충 어떤 친구인지 알려드렸으니까 넣어놓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드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가 지금 여기 9마리가 들어있어요. 한 마리는 현재 샵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또 친구가 있는데요, 꼬리가 굉장히 귀엽죠. 아, 그나저나 이 선물 도자기로 만드신 건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햇빛이 들어오면서 자연 일광욕이 돼서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UVB가 없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자, 이 친구는 바로, 야, 잡았다.
아, 도망가지 마. 얘네가 또 작은데 다리도 짧은데. 아! 아, 이걸 다 들어야 돼요. 지금 헬스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은 햇빛이 들어오죠. 이 친구는 에피솔로스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우와, 힘이 엄청 세요. 다리가 굉장히 짧고 순하고 생명력이 강한 친구입니다. 보통 도마뱀들은 산란을 해서 알로 낳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출산을 하고 있는 난태생성 도마뱀이에요.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내지 출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4마리 두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을 안 해줘서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출산을 하면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날이 없었는데 저희 집에 제가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에는 좀 너저분하죠. 지금 서랍장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멘티스 시림프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순하고 저번에 제 손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자, 오늘 공약은 아니지만 한번 손 놓으면 반응을 할까요? 오오오. 어, 반응하는구나. 이 친구한테 맞으면은 해외에서는 손이 부러졌다고 할 정도로 위력이 강하고 유리소주를 깼다고 할 정도로 펀치력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바다 생물입니다. 동물이죠. 갯가재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갯가재가 있고 해외에서 사는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장 갯가재입니다. 눈 시력이 좋고 색 수용체가 사람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5배의 색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대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직 입양 대기 중이고요. 제가 입양해서 키우는 애사슴벌레 유충들을 저만의 노하우대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와, 여기 보시면은 번데기왕을 벌써 지었네요. 여기 보면 애사슴벌레 번데기가 꼼틀꼼틀 되고 있고 여기는 넓적사슴벌레 암컷 유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아래는 소라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러그 소라게라고 육지 소라게입니다. 저번에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관리를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육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명 쉘을 준비해서 한번 옮기는 과정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추억의 문방구 소라게 한번씩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극소수 일부 지역에서 살아가는 비단개가 살아가고 있는데 비단개가 어디 갔지? 오, 여기 한 마리 숨어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비단개가 한 마리 있네요.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살아가는 쌀미꾸리라는 친구인데요. 약간 앞지느러미를 좀 잘 쓰는 편이더라고요. 약간 폴리테스처럼 잘 써요. 지금 두 마리 있죠? 총 세 마리 넣어놨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유기물 사료들을 굉장히 잘 빼서 먹더라고요. 그냥 얼핏 보면은 잘 몰라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별불가사리는 신기하게도 멘티스 시리프가 관심이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불가사리를 제가 한 마리 친구로 삼아주기에 넣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컨텐츠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조개 껍데기를 자기가 먹고 이거를 되게 웃기게도 입구에 막아서 약간 은신처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바닥재랑 다른 제품들을 넣어서 멘티스를 좀 더 촬영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우, 그나저나 진짜 치려고 하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거의 곤충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잡아본 친구인데요. 이번에 산란 세팅했고 그 영상은 나중에 또 추후 올라갈 겁니다. 저는 껍질을 특이하게 까지 않았어요. 까지 않았는데 바로 야, 산란을 벌써 하고 있네요. 우와, 너무 무거워요. 어우, 상남자 핏줄 쓴 거 보이시나요? 자, 바로 짜잔, 왕사슴벌레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진짜 순수 직접 잡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는데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입니다. 요즘에 교잡 얘기도 많고 뭐 극태, 체장령 등등 좀 사이즈가 큰 왕사슴벌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친구입니다. 진짜 운 좋게 잡았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왕사슴벌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슴벌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육하면서 산란을 받고 유충을 사육하고 그런 것들 사이클을 보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이고 재밌더라고요. 자, 알게 모르게 이게 이곳저곳에 많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제가 흙을 넣어서 키우는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 보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물벼룩이 성장을 좀 잘해서 생각보다 큰 사이즈까지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구석에 많이 몰려있죠. 이 친구들이 코페포타?
였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고 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물이 잘 잡혀 있는 물에서 살아가는 물벼룩 종류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좀 특이하죠? 저도 처음 알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 여기 지렁이 같이 생긴, 실지렁이 같이 생긴 친구들이 벽에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미지렁이라고 해서 또 유기물이 좀 많으면 생기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플라나리아인가 싶었는데 구피밥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무튼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옆방으로 넘어올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부르님 매일매일 영상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하시는데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채집을 갔을 때 실패해서 영상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제대로 못해서 못 올리는 경우도 대다수여서 진짜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는 야외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자는 방이면서도 굉장히 좀 작죠. 생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작은 매트리스, 그래도 굉장히 잘 잡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본 왕개미를 키우고 있어요. 젤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지금은 좀 휴먼기라고 해야 되나? 활동을 좀 별로 안 합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미안하다 얘들아, 한 번만. 으아, 저기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아마 내년 봄 여름에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로 이제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고 휴지 모자이크 점요 곱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불개미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불개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는 방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 가끔 탈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현재 여기 불개미 군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수급대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왕개미들이 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여기서 산란을 수백 개씩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지금 밀엄을 아까 아침에 줬는데 또 물고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테마파크를 계속 유지해서 사육을 하려고 합니다.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태계유란종이 붉은 불개미랑은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불개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흰개미들 이번에 컨텐츠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아마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희소한 흰개미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요번에 부화시킨 넓적배 사마귀도 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아마 컨텐츠로 사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 굉장히 소박하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집에 있는 생물들을 소개하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거나 또는 홍보하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아래 메일로 쫙 해서 꼭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친구가 좀 유별난데 생물을 키우는 게 많다 하면은 친구도 여기다가 딱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구리밥도 와,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내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번식을 잘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요번에 키우면서 너무너무너무 귀엽다고 짜잔. 아, 피시프로기예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의 성장 과정을 현재 촬영 중에 있고요. 나중에 한 번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 보여드리자면, 야, 먹이 했어. 먹이. 옳지. 너무 잘 먹어요. 깃두라미를 줬고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픽시프록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황소개구리과인데 아프리카에서 사는 친구고요. 현재 작고 너무 귀엽지만 나중에 많이 커지는 친구입니다. 점프력이 되게 낮아요. 아, 일로와. 무튼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어. 자, 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워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다양하고 신기하고 예쁜 생물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입양 좀 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유튜버치의 무단 침입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왜 무는 이유가 방어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어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방어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아이고,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잡네.